생각은 좀 지워주십시오, 이름. 이름 다 지웠어요. 누가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어? 누구겠어요? 지인은 차장검사님 누가 있고 뭐 그것만 좀 빼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왕 봐주시는 님이 한번 신세진님 한 번만 더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참 이렇게 배려줘서 고맙습니다. 저 내 이름 대박 좀 쓰려나 검사를 갑니다. 이래 하는데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네요. 문건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카피를 해서 준다든지 뭐 전화로 알 뭐 불러준다든지 피해자 신문조서 내용을 불러준 이런 것. 갑자기 수사 이렇게 서류 같은 걸 이렇게 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는데 얘기 좀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가더래요. 근데 화장실 갔다가 안 와. 필요할 때 이제 슬쩍슬쩍 피해자들 전화식을 흘려주고 뭐 익명을 해가지고 한 검사에 따르면 해가지고 써주는 거고 이런. 여보세요. 네. 예. 사장님, 저 한동훈 차장인데요. 제가 어제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압수수색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현재 압수수색을 집행한 거는 신씨가 사용한 이메일만 받은 거예요. 검사가 실명을 빼달라고 하자 이미 알아서 지웠다고 기자가 답합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압수수색한 내용을 기자에게 직접 전화로 알려줍니다. 이른바 단독기사로 활용하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현직 검사들과 검찰청 출입기자들이 나눈 통화를 들어보면 마치 친밀한 동업자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저희는 부끄러운 우리 언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집단으로 언론인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에는 다름 아닌 검찰 출입기자단이 있습니다. 검찰과 기자단, 이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4개월 가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보도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조국 후보자 부인의 조국 장관의 부인.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지금까지 54개 주요 언론사의 보도량은 약 5만 건. 하루 400건이 넘습니다. 채널A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조민 씨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와 서울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증거로 언급한 학술대회 동영상. 여기에 조민 씨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단독 뉴스입니다. 해당 보도를 인용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변호인단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민 씨가 찍혀있는 학술대회 동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보도 경쟁이 한창이던 2주간 조 전 장관 관련 단독 기사의 출처를 분석했습니다. 7개 주요 방송사의 단독 기사 중 무려 67%가 검찰에서 나왔고 7개 주요 신문사도 40%가 이른바 검찰발 단독 뉴스였습니다. 검찰발 받아쓰기 기사가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기사화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확인된 것인 것처럼 아직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방의 주장이에요. 검찰은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이 PC를 검찰은 일단 검찰을 통해 전해진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들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수준으로 쏟아졌습니다. 검찰 보도는 보도의 정확성보다 보도의 실성, 속보 경쟁이 훨씬 더 압력이 센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언론이 밝히는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은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서 다 혐의로 드러나고 나중에 공판에서는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그리고 편법적으로 그런 이제 정보를 유출해서
수사 방향을 끌고 간 거죠. 이거는 기소 전에는 검찰이 수사하거나 혐의를 두고 있는 피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의 피의 내용 공표를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킨 10년 전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병우 중수 1과장 검사가 노 전 대통령에게 명품 시계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 라고 물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제가 아니라 저희 집이 받았습니다.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보도 열흘 뒤 노 전 대통령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 진상조사 보고서. 홍만표 당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기자들의 말이 기록돼 있습니다. 홍만표 당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논두렁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냥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함. 논두렁 시계 보도 이후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 한 명은 검찰이 기사 내용을 부인하지 않아 그대로 썼다. 두 명은 확인이 잘 되지 않아 맞을 것으로 보고 썼다고 말함. 이렇게 강력한 기사들이 나오는 데는 거의 검찰이 유일하고 이게 일방적인 관계거든요. 완전히 일방적인 관계에서 검찰에서 하나 흘려주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게 없고 다 먹고 사는 생리구조가 검찰에 빨대 빨아놓고 그걸 쪽쪽 빨아먹어야 자기들 특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기자들 생리상 새로운 사실 흘려주는데 안 쓰고 배울 사람이 없죠. 사실 어떻게 안 쓰겠어요. 새로운 사실인데. 논두렁 시계 사건을 계기로 검찰 스스로 공보 준칙까지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주세요. 당시 검찰에 출입했던 임현주 기자는 검찰청에서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뭐 언론 약간 경주마처럼 이렇게 다룬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문건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카피를 해서 준다든지 뭐 전화로 뭐 불러준다든지 피해자 신문조서 내용을 불러준 이런 거는 사실상 공수처가 생기면은 처벌 대상 1호잖아요. 보면서 조서를 보면서 그 내용을 쭉 불러주기도 했다는 말씀. 그런 경우도 있었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실 앞에는 거의 매일같이 오후 서너시경이 되면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그 확인을 하고 줄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번호 은행의 번호표 이렇게 뽑듯이 이렇게 하나씩 뽑듯이 차장검사. 네, 중앙지검에서 거의 실시간 보도가 됐었어요. 포털 메인에 6시, 저녁 6시 정도 되면은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떠요, 다. 언론사 매체마다 이름은 이제 다 달라요. 근데 제목 똑같고 앞에는 다 단독이 붙어 있어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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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내용은 똑같아요. 들여다보면은 정말 근소한 차이로 뭐 A판사 혹은 B판사 아니면 A판사의 어떤 혐의에 대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온 건데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게 뭔가. 당시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제목의 이른바 검찰발 단독 기사들이 확인됩니다. 좀 놀라울 정도였다. 이제 그건 이제 일종의 검찰이 이제 법원을 망신주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항상 무시당했던 건 유일하게 법원에게 무시당했거든요. 네. 기소를 하면 기소장이 왜 이러냐. 기소는 똑바로 뭐 이런 식의 이제 권력 관계 안에서 검찰이 항상 법원에게 갖고 있는 일종의 피해의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법농단이 엄청 큰 문제이기도 했거니와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되게 법원을 네. 소위 쪽주기 좋은 사건을 만난 거죠. 현직 검사는 당시 법원의 영장 발부를 앞두고 검찰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수사 정보를 흘리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검찰은 보고가 반이고 언론 플레이가 반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법원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검찰에서 계속 기각 나니까 언론 플레이에서 결국 법원을 받아내잖아요. 우리 모든 게 언론 플레이예요. 여론전도 해야지만 영장도 나오고 당사자들한테 압박도 되고 당사자들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는 것도 되잖아요.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당시 검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왜 줬겠어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준 거 아니냐. 그럼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만약에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된다면 생각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검찰에서 주는 예를 들어 사과라고 쳐요. 이게 독사과인지 독이 든 사과인지 정말 먹어도 되는 사과인지는 언론이 판단을 하고 검증을 하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외곽 취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것도 안 쓰면 뭘 하자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라도. 네,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소 전 피의 내용 공표는 금지 사항. 형법 제12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피해 사실 공표를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언론사만 계속 준다고 하면 1부터 10까지 다 A 언론사만 주면 B 언론사는 어느 날부터 야 우리는 이제 검찰 단독 안 하고 이 피해 사실 공표만 파드립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웬만한 우리가 이름하는 언론사들 한 번씩 다 쓰고 있고 이게 또 검찰 입장에서 좋은 게 이게 이제 악의 보편화가 되는 거죠. 피해 사실 공표 보편화. 기자들이 검사로부터 받아서 기사를 쓰는 것 그 정보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 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론재판을 통해서 재판에 가기도 전에 이미 범죄로 낙인 찍고 이런 부작용이 훨씬 크고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곧 드러날 사항입니다. 검찰이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은 검찰 출입 기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등에는 40개 언론사의 기자들이 검찰 출입 기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언론 대응을 하는 차장검사가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기자들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문자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열람 중이다. 나갈 것 같다.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편파적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남북정상회담 열리는 날 비공개 사안했잖아요. 네. 말이 좀 있었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춘천지검의 안미현 검사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이해하기 힘든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검장. 당시 비공개 소환을 두고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왜 이 날 하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날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검찰 소환 조사 받기도 전에 이 참고인은 바로 떨어요. 그렇죠. 팔바바로 떨어요. 근데 그게 저는 판사들도 그런 걸 보고서 아 일반인들은 어땠겠나. 여기서 뭐 소환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협조 안 해주면은 기자들한테 알리겠다. 나갈때 뭐 카메라 마사지 받고 싶냐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포토라인 세우겠다는 거죠. 에, 왜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비협조적으로 하시면은 기자실에 풀 하겠다. 기자단에 출입 통로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지하로 빼주는 거 말고 별관 건물로 나가는 거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는 방법은 자기들 마음이거든요. 피의 내용 유출이 의심되는 비공개 브리핑 시간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매주 한두 번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 기자들에게 티타임 형식의 수사 브리핑을 해왔습니다. 의견 같으면 3차장 뭐 브리핑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연근이 흘려주고 네.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되고 원래 이제 수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좀 친한 기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아니 뭐 공식적인 뭐 티타임 뭐 브리핑 이외에 네. 뭐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겠죠. 가까운 기자한테는. 그게 뭐 단독 보도라는 형식으로 보도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기자들이 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탁탁 던져주는 걸 잡고 싶어 하는 거니까. 단독에 목을 매는 기자들이 거기 자꾸 쳐다보게 되고 친하면 한 개씩 흘려주면서 관리하니까 뭐 서로 윈윈하는 것?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도 그렇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에서도 이른바 검찰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거나 혐의를 두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전에 이렇게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검찰은 왜 이렇게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것일까요? 어느 대목에서는 마치 각본이 있는 스토리처럼 하나씩 흘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설사 검찰이 이렇게 수사 내용을 흘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는 게 언론 아닙니까? 저희는 검찰과 기자단 사이에 어떤 은밀한 속내가 있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티타임 브리핑 외에 검찰 출입 기자의 취재 창구는 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차장 검사실을 찾아가면 따로 슬쩍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수년간 검찰 출입을 해온 기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본 거랑 비슷해요. 조서 이미 있는데 전화를 받는 척하고 또 잠시만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하고 나가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기도 하고 네. 전화를 하는데 잠시만 하고 나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는데 다 들리죠. 이제. 그래서 아 느낌이 딱 오게끔 이제 전화를 하고 가시죠. 그런 사례가 제법 있는 걸로 볼 때 단순 실수는 아니라고 봐요. 언론 보도를 원하는 사건의 조서를 대놓고 보여주는 차장 검사도 있다는 겁니다. 차장 검사는 차관급인 검사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1급 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 대형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특히 기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전화로 수사 정보를 흘려준 적도 있습니다. 네, 제가 저기 저 군판사님 소환 조사하셨다고요? 조사한 거 맞고요. 예.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그 수사 대상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문건 작성을 직접 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거죠. 네. 하다가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뭐 한 번 오신 건 아니고요. 여러 번 왔다는 거지. 검사는 잠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묻지 않은 내용을 노골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기사 혹시나 참고로 혹시 7월 31일날 소환 통보해서 8월 1일날 한 번 오셨었고 그 다음에 8월 5일날 두 번 오셨습니다. 두 번 하셨구나. 중요인물. 중요인물 맞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우리가 말할 때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해요. 피의자성 참고인이었구나.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단독 달고 나가는 거예요. 신난다 여러분. 구모 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 한동훈 차장 검사가 소환 날짜를 알려준 의도가 있었습니다. 구모 판사 소환 다음 날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그 사실이 기사로 알려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검사로부터 어떤 피드백이 오나요? 기사가 나가고 나면 따로 피드백은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겠죠. 자기의 그 어떤 뉘앙스를 잘 캐치하는 기자로서 그리고 되게 친해지죠 그 다음부터. 찾아가고 전화하고 하면 잘 받죠. 검사가 기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셈입니다. 네, 근데 가끔 먼저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김 기자 이거 좀 계속 보고 있어?
뭐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 저 이런 게 궁금해요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아 근데 그거는 별로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천천히 들여다볼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수사받다가 이러고 있어 이렇게 일상 대화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건 좀 아리까리한데 뭐 검찰이 너무 검찰 쪽 주장만 하는 것 같은 말을 해도 근데 만약 한 번 안 쓰잖아요 안 쓰면 연락이 안 와요 약간 언론 길들이기 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검찰로부터 단독 기사를 쓸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언론사는 많습니다 검찰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40개 단독 경쟁은 치열합니다 A가 하나 터뜨리면 다 B, C, D, E, F 언론사들이 다 몸이 닳잖아 그날 데스크들이 하나 물먹으면 또 날라잖아요 넌 또 왜 안 해와 그럼 서로 공정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은 기자들 갖고 놀면서 아 경쟁을 붙이는 거야. 아 경쟁해야지 그래야 또 더 몸이 다르니까 기자들 몸을 닳게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도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보수 언론에 이야기를 했을 때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뭐 통신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건 또 한겨레에 흘리기도 해요. 수사 속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검찰과 엄청 친하게 지내야죠. 예를 들면 뭐 주말도 없이 검사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뭐 술자리도 가야 되고 등산 모임도 가야 되고. 검찰 출입 기자의 능력은 수사 정보를 주는 검사와의 친분으로 가늠된다는 것. 네, 여보세요. 기사님. 네. 고쳤는데요. 고맙습니다. 근데 네. 최지영 검사가 청북 교사에 참여했다라고만 하시고 그냥 지인은 차장 검사님 누가 했고 뭐 그것만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왕 봐주시는 님이. 참 사실 아시다시피 그건 또 사실인 거고 내용상으로 여기는 그 부분이 아닌데 문제는 그 뒤로 이어질 때 성추행 사건인데 그때 차장하고 이제 다 이제 그 보고 했다. 근데 조치가 안 됐다 기사 보시면 우리 있어요. 이름만 좀 빼주십시오. 이걸 해당 기사입니다. 실제로 차장 검사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밀착해서 그들과 기사를 통해서 계속 거래를 맺고 고급 정보를 받아서 단독 보도를 터뜨리고 기자로서의 명성은 높아지죠. 그래서 그걸로 승승장구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가하자면 결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종의 정근대적인 후원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른바 검찰발 단독 기사는 기자에게 수상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어느 수사관 중에서는 정보를 흘려주면서 야 너 이거 이걸로 기자상 한번 받아 이러면서 흘려주는 놈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검사 수사관이 알려주는 거 쓰는 게 이달의 기자상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한국 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상 수상 내역 약 3년치를 살펴봤습니다. 검찰로부터 나온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특종을 한 기사가 13건에 달합니다. 지들은 취재를 했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봐도 수사 사실인데 검찰발 수사 사실을 기사에다 그 상을 계속 줬고 이거를 저도 약간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는데 기자가 검사에게 보답을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사 처리되면 요직에 대한 하마평을 써주는 것입니다. 하마평 기사를 잘 써달라고 먼저 연락해오는 검사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사와 검찰 조직이 오래된 관계가 있는 곳이다 하면 누가 검사장에 올라갈 시점이에요. 당연히 부탁하는 거죠. 유력하다. 검사장 승진 유력하다. 인사철에 전화가 왔으니까 대충 감을 잡죠. 그래서 아 이번에 오셔야죠. 다시 돌아오셔야죠. 이러면은 아 좀 도와주셔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쓰죠. 고검장 하신 분도 제가 전화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다른 하마평에서 안 올라왔는데 제가 몇 번 저랑 제 후배 몇 사람이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냥 하마평이 그냥 상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실제로 됐어요. 밥 한 끼 먹자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의 말은 사실일까? 2017년 당시 하마평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한 지검장이 고검장 물망에 오른다는 첫 기사를 냈습니다. 이 인물은 그 뒤로 다른 기사에서 유력한 고검장 후보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고검장에 임명됐습니다. 하마평 한 줄에 잊혀진 사람을 다시 불러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꺼진 물 다시 피워주는 아름다운 그런 거거든요. 꺼진 물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임명권자가 한 번 더 이제 쳐다보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기자들한테 절절 매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자들이랑 좋은 관계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서로 감싸주고 당겨주고 그 짓을 하는 거죠. 승진의 목매는 고위직 검사와 수사 정보를 원하는 기자의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 기자는 차장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2015년 그가 속한 언론사의 회장이 지인 두 명과 함께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언론사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지인 두 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언론사의 사회부장은 회장의 지인 두 명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1차장 검사를 찾아가 청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 팀장들이 1차장 검사나 3차장 검사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돼. 네 직접 가서 얘기해 이러더라고요. 아, 얘기하면은 불기소가 된다. 네, 그래서 뭐 많이는 안 되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돼.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 그거 해. 원래 팀장들 그거 해. 그러더라고요. 기자는 지시대로 1차장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저 그러고 며칠 있다가 검사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예. 뭐라고 하던가요? 아, 처리 잘 됐다. 나머지 두 사람도 네. 불기소하는 걸로 했다. 검찰이 한 언론사 사주가 연루된 사건을 봐줬다는 겁니다. 근데 기자님이 직접 브로커 역할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한 거죠. 보통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먹히는 것 같으세요? 그런 요구를 받고 찾아갔을 때? 3분의 2는 먹혀요. 아, 3분의 2나 먹혀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60% 이상은 먹혀요. 기소 불기소를 가릴 정도의 중요한 변경도? 네. 먹혀요. 해보니까 이게 네.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버릇이 돼요. 이게 문제는 이제 나를 영입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똑같은 역할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검사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 뭐 그런 뭐랄까 선을 넘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통신 조회와 압수수색, 금융 계좌 추적 그리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원천 정보를 검찰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검찰과 친해져서 그 정보의 일부라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검찰과 기자단의 관계가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를 연상시킵니다. 유능한 검찰 출입 기자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의문이 듭니다. 검사가 흘려주는 정보를 받아서 단독 기사를 만들고 그 정보에 대한 보답으로 검사들 하마평 기사를 쓰는 게 유능한 검찰 출입 기자입니까? 저희가 만난 검찰 출입 기자들은 이게 기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구조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에 출입하는 권한을 가진 기자들, 바로 검찰 기자단 제도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취재 편의를 위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공식 브리핑과 비공식 티타임 브리핑, 그리고 수사 관련 문자 메시지입니다. 검찰 출입 기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대변인실에 문의해봤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뭐 따로 이렇게 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네. 법조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법조 기자분한테 저희가 뭐 이렇게 문자 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등록은 예. 어디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법조 기자단으로 아마 연락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검찰청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기자단에. 예, 예. 검찰 출입 기자가 되려면 검찰청이 아닌 검찰 기자단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 검찰청 내에 마련된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출입 기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니면 정보 수집은 물론 취재에도 제약이 따른다고 합니다. 기자단에서 구성한 풀단 그 마이크를 들고 있는 분들 그분들만 그 피의자한테 질문할 수가 있죠. 네, 기자단이 아닌 네. 출입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보는 거죠. 질문하면 어떤 일이 질문할 수가 없죠. 찍히니까 감히 이렇게 그 불문을 깨고 마이크를 들이대기는 힘들죠. 지난 9월 서울지방경찰청 화재의 검사가 출석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후배 검사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눈감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검사입니다. 임 검사는 검사도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제19 감싸기 사건을 공론화했지만 수사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MBC 김재영 PD는 순서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면 검찰에서 조금은 움찔해서 수사를 해줄까 하는 고발인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간 조금 네, 지금 기다리시고 있고 감독 인터뷰가 아닙니다. 아, 예. 아니 임 검사님이 오늘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 받으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예예. 아, 예, 예. 아, 예. 인터뷰가 끝난 뒤 기자단이 항의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 그 수사 발표라든지 아니면 왜 미리 우리한테 얘기 안 했냐는 거예요. 기자단한테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분한테 일단 양해를 구했다. 제 기자단한테 가서 뭐 허락을 구하는 건 아니지 않냐 했더니 허락을 구할 일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미리 얘기는 했어야 된다. 김재용 PD에게는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취재했을 때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저는 놓지 않을 거고요. 예, 이찬열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 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발표에 의문점을 느낀 김재용 PD는 검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박물관 부지를 사는 것이 그 이유가 이 서류 때문에 샀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용했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했다고 저희는 판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뵀는데 어디세요 소속이? 아, MBC PD. MBC PD세요? 네. 아 PD님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처음 봐가지고 내려와. 기자단 소속이 아닌 PD가 질문했다는 이유로 기자단은 MBC 기자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약간 뜨아한 표정이었어요. 제 느낌에는 그 질문한 내용이 기자단한테 뭔가 불편함을 준 건지 아니면 그날 브리핑을 진행한 검찰한테 불편함을 준 건지 무엇 때문에 징계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 검찰 쪽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문제제기를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뭔가 불편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날 근데 어쨌든 엄중 경고를 받았다니까. 출입기자 가입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6개월 동안 지검, 대검 담당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팀을 운영해 법조 관련 기사를 보도한 뒤 자료를 내면 기자단에서 투표를 실시해 결정합니다. 기자단은 출입기자와 무엇이 다른 걸까? 법조 같은 경우는 2단계로 돼 있어요. 자료 취득권이 출입기자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이 기사단이고
이런 두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출입기자로 약 3년간 검증받고 투표를 거쳐야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입기자가 되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커넥션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밥을 산다거나 술을 산다거나 이런 암묵적인 로비나 친밀도를 높이는 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해서 읍소하거나 직접 만나서 잘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되게 좀 회의감이 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죠. 제적인원 3분의 2가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출입이 허용됩니다. 2017년 12월 투표날 아침 민중의 소리 강경훈 기자는 기자단에게 음료와 함께 호소문도 돌렸습니다. 출입기자로 뽑아달라는 호소문입니다. 출입기자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정진해 보도 전반에 도움이 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니네들이 이제 제출했던 기사 목록들을 쭉 봤다. 사건팀 기사도 쓰고, 뭐 경찰 기사도 쓰고, 뭐 일반 집회 기사도 쓰고 하더라. 영역 밖의 기사를 쓰게 되면 되는 것은 부정행위다.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향후 3년간 투표를 해보할 수 없다. 규정상 그렇다. 1년 6개월 뒤 다시 가입을 시도했지만 가입 요건은 훨씬 까다로워진 상황. 민중의 소리는 두 번째 투표에서도 떨어졌습니다. 모든 특권이라는 게 아마 속성이 아마 그럴 텐데 더 누가 들어오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출입기자보다 법조가 더 까다롭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좀 더 제일 좀 그런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새롭게 검찰 기자단의 일원이 된 기자는 없다고 합니다. 투표에서 떨어진 또 다른 언론사를 찾아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기자단의 밉보일까 봐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힘들겠네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출입을 앞두고 계속 들어야 하는 과정이니까 저희가 했다가 괜히 불입을 당하면 왜냐면 저희가 익명으로도 조금 어려우실까요? 예. 검찰청의 기자실은 국민 재산이고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것을 검찰도 아니고 그 주인도 아닌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자기에게 어떤 권한도 없는 집단이 와가지고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아예 출입을 못해. 어떤 사람은 아예 취재를 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을 요약 발췌해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로 경향신문은 기자단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약 3개월간 기자실 출입 금지와 자료 제공 일체 불가. 출입처에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말라 요청했다는 게 기자단의 징계 이유입니다. 경향신문 검찰 취재팀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자단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경향신문 징계 해제에 대해 팀장님들의 이의 제기가 없으셔서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결정하겠습니다. 경향법조팀도 가석방이니만큼 엠바고 파기 등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 기자단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예, 기자님 되시죠? 예.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가입하려고 하면은 투표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투표가 있고 자체적으로 뭐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폐쇄적이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자단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좀 여쭤보려고요. 전화드렸습니다. 기자님. 다들 정황이 없어가지고요. 아 바쁘셨군요. 네, 좀 대응하기는 조금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기자단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송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좀 전해달랍니다. 아, 그럼 입장이 그럼 없는 걸로 저희가 정리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기자단은 당신들과 우리가 맺은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든 권력기관 입장에서는 그 기자들을 믿고 계속 후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정보를 주기도 하고 공통적으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취재 응해주고 또 거기서 인간적인 인연들도 더 깊어지겠죠. 검찰 기자단은 자체적으로 보도를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은 감싸주고 다음에 보도가 최소화되게 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유도하는 건 검찰과 언론사들의 그 데스크들 간의 결탁이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옛날부터 밀어주고 당겨주고 끈끈한 오랜 인연과 친분이 있어서 그게 가능해요. 검사들하고 기자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 있는 거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 출입 기자들이 어떤 입장의 기사를 작성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찰에 출입하는 언론사 중 주요 언론사 31개의 기사를 분석했습니다. 법무부의 개혁안을 주로 다룬 337건을 분류한 결과 절반은 개혁안 내용을 전하는 단순 전달이었습니다. 나머지 약 45%는 법무부의 개혁안을 검찰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개혁안이 발표가 됐을 때 기자들이 해야 할 역할은 그 법무부의 개혁안이 실제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자들이 오히려 나서서 검찰을 옹호해줍니다. 검찰의 수사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편에 서서 옹호를 해주거든요. 검찰 출입 기자들이 검찰 논리에 매몰돼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잘 보시면 검찰 출입 기사 중에서 검찰의 수사 과정을 감시해서 아, 이 사람이 밤 12시까지 검찰에 붙잡아놓고 있다. 부당하게 이거는 구속을 안 해도 될 일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 구형이 너무 세다. 가족들까지 별건 수사하고 있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검찰 수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을 감시하고 있어요. 불리한 보도, 정말 결정적인 보도는 절대 출입처에서 첫 총성이 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총성은 외부에 뭐 탐사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또 외부 독립 언론인가 여기서 첫 총성을 울려요. 그러면 출입처 기자들은 허공에 대고 총질이라도 해요.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절대 그 문제를 제기 안 하는 거죠. 관리되고 있는 거죠. 출입 기자단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어떨까? 출입 기자단의 선발과 징계의 문제. 티타임을 통한 취재 협조를 기자단으로 한정한 이유. 티타임을 통해 피의 내용이 공표되고 있다는 지적. 기자단 활동이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물었습니다. 출입 기자단 관련해서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대검찰청 입장은 그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네. 요게 그 답변입니다. 아, 그럼 따로 서면 답변도 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세계 주요 3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나치게 출입처에 의존해 교차 검증 없이 보도해온 관행이 언론 불신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세상이 바뀐 걸 모른다. 다시 말해서 옛날처럼 그냥 한다. 관행에 따라서 그냥 옛날에 쓰던 대로 쓴다는 거죠. 1분 혹은 1초라도 먼저 올라가면 단독 아니에요, 요새.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팩트가 왜곡이 되거나 취사 선택이 되거나 어떤 의도로 인해서 이것이 전체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 게 되면 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시청자, 독자들은 이미 그 단계에 가 있는데
기자들은 오히려 못 따라간다. KBS 엄경철 신임 보도국장은 출입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부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게 요구되는 건 속보가 아니고 정확성, 엄밀성인 것 같습니다. 각 영역의 전문성이 쌓아지면 출입처에 의존하지 않고도 해당 사안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관점과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사실을 바라보면 훨씬 더 나은 기사를 쓸 수 있다. 이 훈련이 이쪽 영역이 아직 덜 대안으로 지금 형성이 덜 되어 있고 이거는 익숙하고 그래서 옮기기 굉장히 어렵죠.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정확한 보도를 봐주기보다는 속보에 더 몰려간다라고 하는 몰려갈 수 있겠죠. 그걸 좀 견뎌보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은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 출입기자단 관행에서 벗어나 유착을 끊어내고 거리를 두는 것.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검찰 기자단의 문제나 수사 내용 유출 방지를 이야기하면 꼭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되며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흘려주는 정보나 차장검사의 티타임을 통해 알 권리나 검찰 감시가 보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검찰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브리핑을 통해 언론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기자들은 이 브리핑을 기초로 피의자와 관계자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취재해서 좋은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열정과 책임감을 가진 기자들이 많이 있으니 못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언론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은 권력에 대한 감시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달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담았습니다. 한국 언론이 불명예를 벗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순전히 저희 언론인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